던지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지난 캔들 강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열정 덕분에 주쌤이 오늘도 캔들 강의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캔들 강의도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심화 강의를 제가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벌써부터 심화 편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또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쌤이 누워서 들어도 되는 강의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캔들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 캔들 강의에 앞서서 주쌤의 차트 설정법 아직도 설정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쌤의 차트 설정법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차트 알록달록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매물대 차트도 보이고요.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일목균형표 각종 보조지표들 이렇게 주쌤이 또 설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마다 차트 설정하는 방법이 다 각각 다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주쌤의 이 차트마스터 강의를 따라오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쌤과 똑같이 이렇게 차트 설정을 하시고 따라오는 게 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겠죠. 주쌤의 차트 설정법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코드명이 걸려 있습니다. 예, 주쌤은 또 다 알려드리는 또 천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1004 코드명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강의 끝나고 주쌤이 바로 톡방에다가 차트 설정 강의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 정도 되는 설치 영상이니까요. 열심히 따라오셔서 이 강의까지 같이 함께 다채롭게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면서 주쌤이 심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활용법 까지 캔들 강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봉, 음봉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이렇게 캔들을 쉽게 알려주는 전문가는 없었다. 너무너무 방송 잘 봤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복습을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이 캔들 차트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봉 차트라고 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 지금 양봉, 음봉의 모습이 여기 앞에 이렇게 촛불 형태만 갖다 댄다고 봤을 때 캔들 모양과 똑같다 해서 캔들이라고 부르지만 서양에서는 이 모습이 캔들 같지만 동양에서는 하나의 봉, 막대 봉자를 써서 봉차트라고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쌤이 이 캔들 강의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바로 이 캔들 차트를 볼 때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봉은 볕, 양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하늘에 태양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방향성은 이제 위로 가는 게 양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구간이 시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캔들의 머리 구간이 종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가, 고가를 구분하는 방법도 쉽다고 말씀드렸죠. 아래에 있으면은 가장 아래에 있으면 저가고요. 또 가장 위에 있으면 고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음봉 같은 경우에는 바다색이잖아요. 바다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 음자를 써서 음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음봉의 방향성은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아래로 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머리 구간이 시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아래 구간이 종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는 마찬가지예요. 고가는 가장 위에 있으면은 고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가장 밑에 있으면 저가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과 음봉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양봉, 음봉 캔들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가지 캔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캔들 심화 강의를 제가 진행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복습을 지금 도와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우리 캔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 양봉 볼 때 방향성 어디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방향성 아래에서 위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캔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양봉이긴 양봉인데 가장 지금 길쭉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라고 부르고요. 하루 중에 주가가 계속 끝없이 상승해서 마감이 됐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의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캔들 같은 경우에는 주셉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캔들인데 이 캔들과 그리고 지금 음봉이 이 두 번째 캔들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 계셨고 톡방에 보니까 이 캔들 역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영망치 캔들 아니냐 또 헷갈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구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캔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망치를 거꾸로 해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영망치 캔들이라고 주쌤이 말씀드렸습니다. 영망치 캔들 내지는 삿바형 캔들 있지만 망치를 거꾸로 해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영망치 캔들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영망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루 동안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를 영망치 캔들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망치, 토리의 망치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망치형 캔들 굉장히 사실 기억하기 제일 쉬운 캔들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영망치랑 이 망치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시가는 항상 몸통 아래에서 시작한다. 시가는 몸통 아래에서 시작한다.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향성은 위로 가기 때문에 머리 구간이 종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종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망치, 망치 캔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 망치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시가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망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주가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시가 구간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매수세로 마감이 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캔들 같은 경우에는 팽이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팽이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라고 봤더니 자, 시가만 주쌤이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가 구간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주가가 빠졌습니다. 역시나 앞에 있는 망치형 캔들처럼 빠졌다가 주가가 쭉쭉 올라와요. 시가 이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 그래서 팽이 모양과 같다 해서 팽이형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봉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음봉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음봉은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어디예요? 시가가 항상 머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종가 같은 경우에는 몸통 아래 구간이 항상 종가가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가, 저가는 제일 위에 있으면 고가가 되는 거고요. 제일 아래에 있으면 저가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네, 이 음봉 캔들은 장대 음봉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루 동안에 주가가 쭉 내려와서 마감이 된 형태. 이 형태를 장대 음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캔들. 자, 이 두 번째 캔들을 영망치 캔들과 헷갈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자,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시가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원래는 양봉의 형태를 띄었다. 그런데 다시 시가를 이탈하면서 음봉으로 전환되더니 빠진 형태.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캔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고가권에 떴을 때 매도 심리가 강해서 아래로 마감이 됐을 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별이 돼서 떨어진다. 별이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유성형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유성형 캔들과 영망치 캔들 다시 한 번 더 또 틀리시면 주쌤 그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별이 돼서 떨어지는 캔들, 그게 이제 유성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세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도 역시나 예, 망치처럼 생겼습니다. 망치처럼 생겼는데 사실 이제 음봉으로 가게 되면은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거잖아요.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 자, 그 사형수들 이제 교수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목 매달 때 이 교수형을 생각하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은 예, 교수형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캔들이 교수형 캔들이라고 해서 안 좋을 것 같지만. 이 캔들의 형성이 원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시가 대비해서 주가가 쭉 빠집니다. 빠지다가 다시 밑에 아래에 있는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래 꼬리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형 캔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성형 캔들같이 고가권에서 뜨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교수형 캔들은 저가권, 가장 아래 구간에서 만약에 이런 교수형 캔들이 뜬다 하면은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봉, 음봉이라고 했을 때 양봉은 뜨면 무조건 좋은 거, 음봉은 뜨면 무조건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수형은 저가권에 떴을 때는 오히려 좋은 캔들 시그널이 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캔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예, 팽이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캔들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 자, 장중에 이 캔들 같은 경우는요. 시가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가부터 시작해서 장중에 양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성형 캔들처럼 처음에는 양봉이었어. 그러다가 시가 구간을 깨고 나서 주가가 더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대기 매수세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형태. 그렇기 때문에 팽이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나온 캔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팽이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떴을 때는 주가가 아래로 하방으로 떨어지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8가지 캔들 우리가 복습을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거 다 외우려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쌤이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장대 양봉 그리고 영망치 캔들 요 두 개만큼은 일단 중요하다고 표시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과 이러한 팽이형 캔들이 떴을 때 위험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지난번에 이제 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 캔들들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제 캔들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주쌤 이렇게 지금 캔들이 8가지나 되는데 우리 쌤이 지금 4개 외우라고 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거기서 또 지금 활용을 한다고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질만 알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4개나 외웠잖아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1, 2, 3 예, 이 3가지로 주쌤이 더 예,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 위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죠? 2, 3 법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2, 3 법칙 이게 뭐냐? 주쌤이 발견한 법칙인데요. 주식하다 보면은 시장 지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막 2% 예, 이렇게 빠지는 경우 예,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 개별 종목들이 얼마나 빠질까요?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지수에다가 곱하기 2배수에서 예, 3배수 정도 하면은 개별 종목군들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 정도 빠진다 했을 때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배에서 네, 4%에서 6% 정도 예, 요 정도 이제 빠진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배수 정도격으로 해서 종목이 내려가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배수까지 해서 종목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지수도 지수에다가 곱하기 2-3배수를 했을 때 이렇게 개별 종목군들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가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서는 숫자 2 또는 3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주쌤이 캐치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캔들에다가 또 대입을 시켜보니까 또 딱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자, 주쌤이 이 양봉 캔들 중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장대 양봉과 두 번째는 역망치 캔들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앞으로 응용을 할 건데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 자, 일단은 장대 양봉이 그냥 떴을 때가 좋을까요? 여기에다가 거래량까지 수반됐을 때가 좋을까요? 예, 당연히 후자가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공식, 네, 첫 번째 공식.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공식은 이러한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됐을 때 장대 양봉 또는 역망치 캔들이 떴을 때 이럴 때 상승 전환 시그널이 되더라. 상승 전환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법칙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한 경우, 직전 고점 또는 전고점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조건들이 수반됐을 때 이러한 캔들들이 뜨면은 주가가 상승 전환되는 그런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또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캔들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추세입니다. 추세. 자, 이 우리 추세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울 건데 추세가 이미 주가가 이렇게 고가권에 가 있을 때 대량 거래량이 뜨고 장대 양봉이 뜨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기 위한 시그널을 아래에서 찾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러한 구간에서 찾는 것이 핵심이지 고가권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뜨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올라가냐? 바로 주가가 낙폭 과대.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가던 주가가 이렇게 주쌤이 얘기한 장대 양봉 또는 역망치 캔들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전환되는 이러한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떴을 때 그리고 전고점 구간을 이렇게 돌파하는 캔들들. 이런 캔들들이 떴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정말 쉽게 일단 장대 양봉과 역망치 캔들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가권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단 조건들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캔들들을 뭐라고 부르냐? 자, 추세 전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기준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추세 전환하고 나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주가가 올라갈 듯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올려놓고 나서 다시 이 캔들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변동을 주다가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몸통 안 구간에서 결국에는 변동을 주면서 세력들의 매집이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봉과 플러스 매집봉이라고 부릅니다. 매집봉. 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처음 듣는 그런 이제 이야기니까 물음표실 거예요.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준봉, 매집봉 이것도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주쌤이 또 줄임말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매기봉, 네, 매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선 매기 생각하면 되겠죠? 줄여서 매기봉.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매기봉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쌤이 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일단은 장대 양봉 오케이. 장대 양봉 오케이. 근데 어떤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되거나 내지는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하는 장대 양봉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 이 영망치킨들. 자, 이 영망치킨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윗꼬리 구간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윗꼬리의 길이, 예, 윗꼬리의 길이가 몸통을 넘어서는지 몸통보다 짧은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초보일 때는 사실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캔들들이. 그러면은 주쌤이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더 쉽게. 자, 이 캔들을 보실 때, 자, 이런 캔들은 등분을 몇 등분 하냐. 지난번에 주쌤이 잠깐 설명 도와드렸을 겁니다. 캔들을 3등분을 하는 겁니다. 자, 1, 2, 3. 자, 이렇게 3등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3등분을 했을 때 몸통의 길이가 3분의 2 정도 될 때, 이럴 때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반면에 캔들이 이렇게 윗꼬리가 더 길고 몸통이 더 짧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도 보시다시피 윗꼬리 구간이 어떻습니까? 윗꼬리 구간이 이때는 3분의 2가 윗꼬리 구간이고요. 예, 그림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 몸통 아래 구간이 3분의 1. 그러니까 이때는 3분의 2가 윗꼬리 구간이 길 때는요. 자, 이런 캔들이 보통 어디서 뜨냐? 고가권에서 떴을 때. 자, 고가권에서 떴을 때 윗꼬리가 길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왔다가 아, 여기서 좀 너무 고가 아니야? 차익 실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심리로 인해서 마감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떴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라도 익절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캔들 테크닉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캔들이 떴을 때 사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장대 양봉 떴을 때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내지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못했다가 결국에는 주가 더 떨어졌을 때 매도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캔들 테크닉, 우리 시청자분들이 윗꼬리가 고가권에서 더 길게 뜬 영망치 캔들이 떴을 때는 익절 관점을 유지할 것. 반대로 추세 전환하는 구간에서 이러한 몸통이 더 지금 강한 영망치 캔들이 나왔을 때는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 몸통이 3분의 2 정도 되는 영망치 캔들을 꼭 기억을 하셔라 라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 캔들은 주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돼서 떨어지는 유성형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성형 캔들은 주쌤이 뭐라 그랬나요? 고가권에서 떴을 때 주가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도 보시면은 윗꼬리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윗꼬리가 3분의 2 정도가 윗꼬리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몸통 구간이 3분의 1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3분의 2 정도 되고 몸통 구간이 3분의 1 정도 되는 이러한 이제 유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떴을 때는 매도 관점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유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물을 소화한 캔들로 보셔도 되거든요. 매물을 소화. 그래서 이런 캔들들이 어떻게 떴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매도를 하고 어떨 때 보유를 해야 되는지 실전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유성형 캔들은 쓰임새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이제 캔들이더라라고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사례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도 주쌤의 차트 설정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트 설정하고 가셔야죠. 자, 아래에 QR코드 보일 텐데요.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갖다 대시고 어플 키시면요.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톡방에 넘어오실 수 있고요. 내지는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면 정보 이용료 100원 정도만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에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링크 역시 보내드릴 텐데요. 역시나 코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1004 코드명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차트 설정 꼭 하시고 주쌤의 강의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통해서 심화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의 이 매기봉 활용법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매집봉과 기준법 강의 다른데 다 통틀어 봐도 사례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근데 주쌤이 실전 사례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국산업입니다. 자, 주쌤이 가지고 온 사례들은요. 실제로 주쌤이 이데일리 방송 통해서 주쌤이 관심주로 제시 도와드렸던 종목들인데 어떤 관점으로 기술적인 부분들 주쌤이 공략을 도와드렸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기준봉, 매집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빼고요. 기술적인 부분들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기준봉, 매집봉 우리가 찾을 때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추세선 긋는 법 주쌤이 강의 도와드릴 텐데 일단은 임의적으로 주쌤이 추세선을 그어왔습니다. 자, 과거에 이전의 화면에서도 주쌤이 이렇게 하락 추세선 그어드렸던 게 화면에 있는데요. 그만큼 추세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동국산업 움직임 봤을 때 쌤 이미 여기 앞에도 이 기준봉 매집봉 뜬 거 아닌가요? 매기봉 뜬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앞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역망치 캔들이 뜨기도 했었거든요. 화면 조금만 당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캔들 이제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세가 한번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 과거에 8월 달에 나왔었던 캔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캔들이었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주가가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상승 전환 되는 구간을 이제 찾아볼 건데요. 자, 주쌤이 이전에도 지금 하락 추세선,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하락 추세선을 그어드렸는데,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려는 구간, 자,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 1월 구간, 자, 다시금 대량 거래량이 붙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쌤이랑 차트 설정 똑같이 하고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동국산업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 1월달 9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이 땅땅 두 개 붙어준 바로 이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을 보니까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지금 비석형의 캔들도 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역망치 캔들이 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쌤이 지금 바로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구간을 확대를 해서 지금 설명을 도와드리는 건데요. 자, 주쌤이 뭐라 그랬나요? 역망치 캔들이 중요한데 어떤 역망치 캔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몸통이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역망치 캔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역망치 캔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이 기준봉과 매집봉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손절가 내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집 구간을 찾는 아주 제일 쉬운 방법. 그 쉬운 방법이 뭐냐? 자, 우리가 손절가를 잡을 때 이러한 기준봉, 매집봉이 뜨면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자, 특히나 네, 이러한 지금 매집봉, 기준봉이 떴을 때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반을 딱 잘라줍니다.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반을 딱 잘라요. 이 구간이 1차적인 손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구간을 이탈한다 하면은 반이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주가가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반등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그럴 때는 이 장대 양봉도 마찬가지고 영망치 캔들도 마찬가지고 시가가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시가. 그러니까 여기는 손절의 마지노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시가 구간을 크게 깨지 않으면 여기서 반 손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 나온다 하면은 전량 손절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은 요 이제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가거나 내지는 한 번 더 시가 구간까지 가서 움직이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악질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악질인 경우에는 시가 구간을 한번 이탈을 시키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 그 뒷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를 기준으로 보니까 자, 주쌤이 공략했었던 시점이 2월 13일 무렵이거든요. 주쌤은 여기 바로 여기 뒤에 나온 자, 이 지금 세 번째 거래량이죠. 여기 세 번째 거래량 영망치 캔들이 나온 시점을 기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시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라 말씀드렸죠. 보니까 시가 구간을 딱 명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네요. 그래서 주쌤이 이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린 겁니다. 하락 추세선 깼죠?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3분의 1 캔들이 떠졌죠? 그리고 시가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요한 매집봉 기준봉이 나와줬다. 그래서 주쌤이 눌림목 이후에 반등 구간 찾아서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지금 그대로 84%까지 수익률 구간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눈치 빠르신 분들은요. 여기 3월 달에 다시 한번 이렇게 거리량 붙어줄 때 영망치 캔들 나올 때 그리고 지금 전고점도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이런 이제 구간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이런 구간에서 뜬 거래량과 캔들의 움직임을 주쌤은 미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겨서 보니까 자, 보세요. 주쌤이 말씀드린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자세히 봤을 때 역시나 영망치 캔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비석형 캔들이 왜 나온 거냐면 여기 바로 앞에 있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캔들 물량을 소화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상승세가 나오면서 그대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비석형 캔들이 뜬 거라고 보시면 됐고요. 물량을 소화했으니까 다음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영망치 캔들이 나오면서 영망치 캔들 기점으로 해서 시가구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아줬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더 눈치 빠르신 분들이시라면은 3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 들어올 때 영망치 캔들 떴을 때 요때부터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앞서서 편하게 예,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포뱅크 차트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기준봉 매집봉이 사실 되게 명확히 떴지만 주쌤은 이미 또 앞전 구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러한 기준봉 매집봉을 찾을 때 일단은 낙폭 과대, 특히나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구간에서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량 거래량과 정고점 구간 때 이제 돌파.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일단은 통용이 됐을 때 이렇게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인포뱅크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제시 도와드렸을 때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기 시작했다 해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거거든요. 역시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시작한 시점이 1월 달부터 나와주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량 거래량 언제 들어왔나요? 자, 대량 거래량이 1월 말부터 지금 들어와 주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 예, 계속 붙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때 캔들 모습이 어떠냐? 이때 캔들 모습이 첫 번째 캔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더 길어요. 자, 이 윗꼬리가 길다는 건 뭡니까? 앞전에, 여기 앞전에 12월 달에 있는 이러한 지금 매물들 있죠? 이러한 매물들을 여기 앞전 구간에서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매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나왔고 그 다음 캔들, 자, 그 다음 캔들 앞전 구간에서 지금 매물 한번 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으로 앞전 구간 매물 소화해주고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쌤이 이제 공략한 시점이 바로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주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큰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주가 그대로 예, 슈팅하는 모습 나와주면서 고가 기준으로 60% 이상 예,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자리를 지금 노리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앞전구에서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툭툭 붙어주면서 추세 전환 되기 시작한 구간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캔들 시그널을 무시하지 않고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는 AD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AD 테크놀로지 역시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구간부터 찾아야 돼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구간. 그래서 추세선을 그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강의 또 진행 도와드릴 거니까 그래서 주쌤이 일단 하락 추세선을 그어봤습니다. 긋고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2월 초부터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래량, 자, 그 다음 2월달 여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지금 두 개 정도 툭툭 붙어줘요. 자, 이때 시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망치 캔들이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역망치 캔들이. 그리고 앞전 구간에 이러한 지금 물량들 소화하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캔들이 또 어떤 캔들이냐? 바로 앞에 11월, 12월 달에 있었던 이런 쌓여있는 매물도 소화하면서 가는 캔들이더라. 이런 캔들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주쌤이 실제로 공략했었던 구간들 다시 좀 당겨서 보면은 자, 확대를 시켰습니다. 확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시작한 게 2월 달이다. 근데 이거 지금 차트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차트는 앞전의 차트는 일봉이고요. 지금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주쌤, 캔들을 볼 때 일봉 차트를 봐야 되나요? 주봉 차트를 봐야 되나요? 뭐 월봉 차트를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 캔들이 자, 월, 화, 수, 목, 금 해서 5일 정도 5거래일에 지금 거쳐서 캔들이 형성이 돼요. 이제 주에 하나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봉의 다섯 개 캔들이 주봉에서는 하나의 캔들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월봉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그 캔들이 하나의 예, 캔들로 표현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신뢰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신뢰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봉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주봉이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이 일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쌤은 사실 차트를 볼 때 일봉 차트는 일단은 1차적으로 보고요. 추세가 헷갈린다 할 때는 무조건 월주봉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주봉.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캔들을 볼 때
어렵지 않아요. 자, 캔들을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일봉 차트에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통 흐름을 체크를 하겠죠. 흐름이 일봉에서는 정말 단기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큰 추세를 파악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주봉을 위주로 좀 보면서 가셔라. 월주봉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AD 테크놀로지 지금 주봉상 캔들을 봤을 때 이때 움직임이 어땠냐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봉상 캔들도 봤을 때 하락 추세선은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한 게 2월 달부터인데, 2월 달에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크게 붙어주면서 역망치 캔들이 나왔죠. 자, 이런 캔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앞에 또 하나의 그 뭐랄까요?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힌트. 자, 어떤 힌트냐면은, 자, 10월 달에 그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상 보면은 10월 달에 대량 거래량과 함께 역망치 캔들이 한번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이 하락 추세선, 주쌤이 그어드린 이 작도한 이 하락 추세선을 어때요? 이때 당시에는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주쌤이 뭐라고 했나요? 이 매기봉이 떴을 때 손절 어떻게 잡으라고 했어요? 몸통 반! 내지는 시가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캔들이 떡 뜨고 나서 시가 구간을 이탈을 했나요? 신기하죠?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앞전에 있는 캔들이 매집봉과 기준봉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상 딛고 반등이 나오고, 거기다가 큰 대량 거래량이 또 터져주면서 역망치 캔들 뜨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그대로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 앞전 구간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는 모습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캔들 볼 때 이 주 월봉상의 움직임도 같이 함께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차트 보도록 할 텐데요. KG ETS, 지난번에 주쌤이 설명 도와드렸던 차트이기도 한데, 이미 이 KG ETS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시작한 이러한 역망치 캔들들이 11월 달에 다수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지금 역망치 캔들 기점으로 해서 시가를 깼나요? 깨지 않았나? 시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세상 지금 상승 전환을 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앞전에 있는 구간 기점으로 해서 역시나 한 번의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쌤은 특히나 전고점을 돌파하는 역망치 캔들, 이런 캔들, 대량 거래량도 수반됐죠. 이런 캔들 떴을 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부터 공략을 도와드려서 60%가 지금 넘도록 수익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역시나 KG ETS도 조금 더 자세히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세히 당겨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쌤이 공략한 시점이 2월 달에 대량 거래량 들어와주고요. 앞전에 있는 전고점 구간을 돌파해주는 바로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구간이어서 바로 그대로 시세 내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앞전에 있는 요 지금 구간이 역시나 매집봉, 기준봉의 역할을 하면서 시가 구간을 깨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매기봉이 한 번 더 뜨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더라.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JI테크,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가 기준으로 해서 92.15% 정도 수익률 구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유성형 캔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가져온 캔들입니다. 주쌤이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경부터 제시를 도와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유성형 캔들이 나왔죠. 유성형 캔들. 이미 여기 앞전 구간에서는 뭡니까? 대량 거래량에 수반된 지금 역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역망치 캔들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바로 앞에 유성형 캔들이 떴는데, 이 유성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떴을 때가 위험하지, 이런 구간에서 떴을 때는요, 뭐냐? 여기 앞에 있는 이런 매물들 있죠? 매물들을 한번 소화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음봉 떴을 때 위험하다고 보면 안 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앞전 구간에 매물을 소화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가 움직임이 다시 이렇게 행보세 나오면서 쌍바닥 한번 그려주더니 그대로 이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유성형 캔들이 고가 거에서 떴을 때 말고 이렇게 약간 매집형의 형태로 뜰 때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100% 유성형 떴으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한번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거는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앞에서 그 매집봉의 역할을 하는 캔들들이 앞서 나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여기서 한번 저항, 쌍봉을 찍어줬었던 구간이거든요. 쌍봉을 찍어줬었던 구간인데 지금 2022년도 말쯤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어땠나요? 역시나 지금 이 정고점 구간대를 돌파해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캔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시가 구간을 이탈하냐 안 하냐 여부 보라고 말씀드렸죠. 시가 구간 이탈했나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시 다음 봉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고 역망치 캔들 나와주더니 193% 이상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캔들들 주쌤이 지금 실전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이랑 차트 똑같이 설정하셔서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이 캔들은 대체 왜 이렇게 나왔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앤원 에너지인데요. 자, 이제는 월봉까지 넘어왔어요. 월봉.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무려 400%대나 수익을 냈거든요. 월봉이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 기준봉과 매집봉이 떴을 때 이마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이때는 매집봉 기준봉이 언제 떴냐? 바로 이 2022년도에 장대 양봉 형태로 떴어요. 이미 지금 앞전 구간에 있는 이런 지금 매물들 있죠? 이런 매물대 구간까지 지금 장대 양봉으로 한번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유성형 캔들이 무조건 이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성형 캔들이 여기 이미 앞전 구간 있죠?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매물들 한 번 더 소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성형 캔들도 매집봉 기준봉의 형태로 뜨면서 매물 소화.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주쌤이 공약 도와드리고 그대로 400%대까지 수익. 이거는 지금 월봉상 제가 흐름을 보여드리는 건데 상세하게는 이제 일봉상 움직임도 같이 좀 봐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대시세를 낼 수 있는 흐름까지 월봉 통해서 봐드렸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지금 캔들 심화 강의 넘어가니까 좀 다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쌤도 사실 이 기준봉 매집봉 강의를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또 실제로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과 매매를 해오면서 다듬어가고 또 발견한 부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면서 노하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쌤도 유성형 캔들이 무조건 고가에서 뜨면 안 좋습니다 라고만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지금 현재 기준봉 매집봉 형태로 뜰 수도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제가 또 캐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나가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찰리 벙거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투자가 어렵지 않았다면 모두가 부자였을 것이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계속해서 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캔들 강의 다 똑같다고 아유 이거 나 아는 내용이에요 하지 마시고요. 주쌤 얘기 들으면서 아하 저렇대 저런 캔들이 뜨면 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또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는요. 차트 설정 똑같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계속해서 다음 강의 따라오기가 수월합니다. 주쌤의 차트 설정법 제가 무료로 톡방에다가 영상 업로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아래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772번에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코드명은 1004입니다. 넘어오시면 제가 무료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차트 설정
설정법 영상 보시고 똑같이 주쌤과 같이 함께 차트 설정하셔서 이번 강의까지도 계속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다음 강의, 지금 다다음 강의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캔들 강의가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주쌤이 또 더 중요한 또 캔들 강의 준비해 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쌤은 다음 강의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